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많이 개방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예쁘게 사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예쁘게 사겨라 예쁘게 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쿨한 부모님을 원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제일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쁘게 사겨라요? 예쁘게 사겨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어떤 걸 예쁘게 사귀는지 아냐면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사귀는 걸 예쁘다고 알아요. 그래서 손도 잡고 키스하고 포옹하는 걸 예쁘다고 생각해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아, 우리 아이지만 아이의 속을 모르겠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속마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대기자 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초등교육 전문가 교사 김선호입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다른 성, 예를 들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들,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 딸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본인과 다른 성의 아이를 바라볼 때는 좀 어떤 팁을 주시나요? 그건 네, 저는 좀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편견인가요? 네, 왜냐하면 그 모르는 게 성이 달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성 교육에 관련된 건 반대의 성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교육을 잘해요, 사실. 근데 또 이성 교육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얘기가 많아지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 성이 아니라 다른 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다른 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성의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리적인 부분 남자에게는 여자아이들의 심리라든가 그런 것도 잘 알려줄 수도 있어요. 신체에 대한 것도 더 잘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성인 자제에 대해서 이성 교육을 심리적으로 알려줄 땐 더 좋아요. 초등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성 교제인 것 같아요. 예, 고학년 되면 많이 일어나나요? 이성 교제가 많은 거. 우선 이성 교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 교육은 달라요. 예. 예. 근데 그것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빈도수는 공식적으로 한 학급에 한 두 커플 정도는 있어요. 학년이랑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5, 6학년 정도 되면. 두 커플이요? 그러니까 네 명 정도씩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라는 건 누구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든 아니면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사귀는 사귀는 사귄 지 며칠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가 보통 두 커플.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 다른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나요? 우리 사귄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적어도 그거를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아이들은 커플이 돼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사귈래라고 여러 명 있는 앞에서 고백하는 아이도 있고요. 놀다가 뜬금없이 고백하기도 하고 아니면 SNS로 요청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사물함 안에 쪽지 같은 편지를 넣어서 이렇게 알기 시작해요. 예, 예, 예. 대부분은 고백을 하면 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 갑자기 고백을 받으면. 예. 관심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에 가슴이 뛰면서 네.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켜요. 아,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고백을 네. 받은 순간 좋아하게 돼요. 네, 어지간히 상대방이 너무 정말 싫지 않은 이상은 그냥 아예 상관이 없이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날 좋아한다고 알면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부모님들이 물론 이제 많이 개방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아 그래 뭐 예쁘게 사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 그렇게 하시죠. 그냥 많이 예쁘게 사귀어라. 예쁘게 사귀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쿨한 부모님을 원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제일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쁘게 사귀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걸 예쁘게 사귀는지 아냐면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사귀는 걸 예쁘다고 알아요. 그래서 손도 잡고 키스하고 포옹하는 걸 예쁘다고 생각해요. 로맨틱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다. 뭐 웹툰에서도 많고요. 그래서 예쁘다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예쁜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기 예전에 소나기 소설의 예쁜 거와 지금 아이들의 예쁜 거는 예, 엄청난 갭 차이가 있어서 예쁘게 사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이것도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5, 6년 전 얘기인데 수업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쪽지들을 가끔씩 돌려요. 그러면 이게 수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이상 지나가는데 한 번은 유독 어떤 두 아이가 계속 돌리고 있길래 지나가다 이렇게 쓱 했어요. 예, 하고서 수업 중에 왜 이렇게 쪽지야? 그러면서 쓱 하고 딱 펼쳤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귄 지 며칠 됐고 앞으로 며칠이 되면
이제 손을 잡았으면 좋겠고 며칠이 되면 키스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요? 며칠이 되면 이제 신체 일부 어디를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지금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야기예요. 어머. 이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쁘게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귈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구체적으로 서로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냐면 단 둘이 놀이터에 가서 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사귀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많이 가요. 학교 놀이터를 갑니다. 보통 저학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데 고학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층계로 올라가면 될 걸 굳이 경사진면으로 올라가면서 잡아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놀려면 여러 친구들이 같이 가서 잡기놀이 하는 건 괜찮아. 이상하게 그쯤 되면 잡기놀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그러면 잡으면서 특히 뭐, 그 뭐죠? 뭐 이름표 떼는 놀이 있잖아요. 런닝맨. 런닝맨.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서로 막 잡아당기고 걸 막 이렇게 신체적인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많이 논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놀더라도 여러 명이서 같이 놀고 교실에서 이제 고학년쯤 되면 굳이 안 나고 교실에서 노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뭐 보드 게임 하는 거 괜찮아요. 그때 그 친구 같이 있는 거 괜찮고 보드 게임 하면서 뭐 인디안 밥 하는 정도는 괜찮아. 어. 근데 단둘이 둘이 앉아서 빈 교실 찾아가거나 놀이터 가거나 안 돼. 편의점에 같이 단둘이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셔야 돼. 보통 편의점은 개방됐기 때문에 같이 컵라면 정도 사 먹는 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편의점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화관을 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코인 노래방을 단둘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체적인 접촉의 밀접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가 편의점부터예요. 그래서 일단 단둘이 뭐 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돼요. 그게 예쁜 거의 시작이에요. 여러 아이들이 같이 노는데 너도 같이 가. 같이 뭐 놀이공원 가는데 너도 같이 가. 그건 되는데. 예, 그게 예쁜 거에 엄마의 기준이고 아빠의 기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그 선을 지켜요. 그리고 그게 예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예쁘다라고 하면 이제 놀이터 가고 편의점 가고 코인 노래방 가고. 아이들이요 그렇게 사귄다고 하면 오래 가나요?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귄다고 할 때는 그 놀이터부터 같이 말하는 얘기는 후순이고요. 더 먼저 해줄 얘기가 뭐냐면 나 누구 좋아하고 사귀기로 했어 라고 하는데 그 앞에다 맨 처음 하실 얘기가 너가 싫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져도 돼 부터 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헤어져도 돼? 네. 그러면 뭐야 사귄다고 하는데 뭐 찬물 취한물 끼얹는 거야 뭐 이제 그런 격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애들이 오래 가나?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죠. 네. 오래 안 가는 게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준을 너가 애가 싫어지면 헤어져도 되는 거야.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부터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너 감정이 싫어지면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얘가 날 좋아했는데 내가 싫어하고 사귀다가 헤어진다고 얘기하면 쟤는 뭐 차버린 놈에서 나쁜 놈, 나는 차인 사람, 그래서 뭐 능력 없는 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뭐 찾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만하자기도 힘들고 그런 애매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초반에 없애주는 거야. 너희들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귄다고 하는 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쟤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뭐 어떤 부분이 갑자기 싫어지면 그 이후로 헤어져도 돼. 이건 잘못이 아니야부터 알려주시는 거야.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네, 자연스럽고 그 기준이 너가 기준이야. 그 아이의 기준이 아니고 그 아이가 너한테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좋은 걸 많이 줘도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져도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물론 마찬가지로 내가 너가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너를 싫대.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친구 잘못이 아니고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야. 물론 너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야. 그 순간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헤어질 때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견디는 거죠. 이 과정들을 이제 잘 거치면 이후에 이제 대학교 가고 어른이 돼서 누군가를 만날 때 면역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자세히 관찰을 좀 해야 되겠네요. 평소에 대화가 있을 때
알려주고요. 그리고 대화가 없더라도 좀 눈치들은 대부분 채셔요. 아이가 갑자기 옷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던 애가 갑자기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도 헤어스타일 신경 쓰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화장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살짝 물어보시면 되죠.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실 게 헤어져도 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정말? 그런 것부터 좀 관심 있어도 꼬치꼬치 묻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너 오늘 걔 잘 만났어?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자꾸 그 상대방 아이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군지, 어느 정도 수준의 애인지, 놀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사실은 그건 우리 아이의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우리 아이에게 너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감정이 1부터 10까지면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대부분 8 이상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5 이하로 내려가면 헤어져도 돼. 그래서 우리 아이의 감정이 얘를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아이도 너무 혼란스럽고 좋거든요. 고백을 받은 아이들은 뭐 장난이 아니고 또 고백을 했는데 좋다고 하면 얘도 또 막 이게 막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너의 감정이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부터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 아무리 정말 뛰어나고 정말 괜찮은 아이도 보통 6개월 뒤에 헤어져요. 더 붙잡고 싶으셔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들은요. 또 다른 아이들이 또 대시를 하고요.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되고 거기서 싸움도 일어나고 뭐 그런 관계 또 헤어지고 그런 관계들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헤어지게 되어 있고 이제 어떻게 잘 헤어지는지 그리고 사귀는 과정 중에서 어느 선까지가 예쁘게 사귀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자녀 앞에서 눈물 좀 흘리지 마세요. 엄마 이거 하지 말랬는데? 엄마가 이것 때문에 울었는데? 내가 이걸 또 했어요? 엄마가 이걸 또 알게 되면 엄마가 또 힘들 거고 그리고 나는 또 엄마를 울리게 되는 그런 형편없는 놈이 되고 자존감도 확 날아가고 가스라이팅이 계속 묶여 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뒤부터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